한번 와보실까요? 2장 69페이지 한번 내용 한번 쭉 한번 보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음에 할 때 신규 등록. 자, 중간에 또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변경, 등록. 자, 다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크기 맞춰와라. 요술은 신고 아니다. 인장을 하다 신고. 서식은 뭐 신고서 그려놨지만요. 하다 등록. 크게 맞춰와. 요런 소리 합니다. 먼저 등록 신청할 땐 저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업무 개시 전에는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업무 정지 당한다. 라고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꿀 때는 7일. 꼭 저렇게 가루처럼 무슨 열을 지체 없이 X다 하겠습니다. 자, 이사 갔냐?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1인 내에 여기도 뭐 한다? 등록한다. 라고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주의 같은 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자, 우리 이제 법인 빼놓고, 이제, 부치. 그 다음에, 그냥 개업 공인주사. 그리고, 소속 공인주계사. 대표자의 인장인데, 여기는 이제, 크기 있다. 그 다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나, 그 다음, 이제,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 법일 건데,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나게.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그 이름이 나타난 인장으로. 하여튼, 도장판만 나타나잖아.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크기가 이제 7에서 30이다. 저거 10하고 40으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다. 또 숫자 바꿔볼 만하니까요. 크기 좀 알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인 보실까요? 주된 사무소. 여기는 법인의.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 그러면 X입니다. 그거 꼭 자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등기 규칙. 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바로 인감증명서 내면 되고 저렇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도장 들고 안 가. 기억을 하시면 거긴 등기소가.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우리 법인에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하게 되면 저 끝에 볼까요?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맨날 모여.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법인은 저런 크기가 없고요. 그 다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가 아니라입니다. 맨날 틀린 문장 같은 거 꼭 눈여겨서 한번 정리하면서 시험장 가면 저거 나왔는지 봐야지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라.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 이런 소식에는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업무 정지 당해.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재까지 한번 와볼까요? 제재 먼저 개업공사는 업무정지. 그럼 시장님, 군수, 구청장님 제일 아랫분. 그 다음 이제 근데 소속은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주셨으니까 그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시도지사. 이걸 자꾸 바꿔서 뭐 등록관청이 시도 소속한테 자격정지를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사장님한테 개업한테 그래.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처럼 이제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나 먼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등록 개설 등록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속의 인장 등록도 고용 신고 때도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이제 업무 개시 전은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이제 법인은 저렇게 인감 주면서 제출로 가름한다. 뭐 대신한다. 임유보에도 가름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법인인 경우사는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일 건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정말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저 크기가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 개업 공인주사. 최근에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소속 공인주사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10, 10이 아니라 7. 7도 가능해 여기입니다. 저렇게 컸었나? 40mm. 그게 아니라 30. 7하고 30이다.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겠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4번도 변경하면은 바꿨다. 변경으로부터 7일 맞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저 7일하고 등록이 보이나? 맞아. 그 다음 이제 5번에 좀 뭐 소속 공인주사가 등록하지 않으면 중개인 사용할 안이한 인장을 사용하면은 6개월 이하에서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등록관청은 여기도 또 틀려버렸네. 등록관청은 6개월 안에서 업무정지가 아니라 사용하면은 여기는 누구? 시도지사가. 아, 요것도 좀 틀렸네. 또 계속 틀렸네. 자,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뭐를 안다?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를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소속이 이러면 안 됩니다. 소속이 아니라 저 뒤에 보면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뭐요? 자, 6개월 안에서 맞는데 자격정지. 자격정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3번하고 또 5번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 자, 두 군데가 틀렸고
그다음 이제 자 2번에서 이제 임장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그냥 간단하죠. 업무 개시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2번에서는 이렇게 7일 이내에 맞고요. 그다음에 등록. 자 지금 이렇게 딱 맞는 구석이 보이나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맞고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납부하고 등록하고 그다음에 크기를 해야 맞죠. 인장의 크기는 소속도 그렇고 개업도 그렇고 부칙도 그렇고 법인만 빼고 7mm 그다음에 30mm 이런 식으로 7하고 30으로 크기가 말하고 딱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다. 크기 잰다. 요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인인 기업공사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서 따라서 신관 법인의 인장으로만 이렇게 네 번째로 썼습니다. 인장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아니죠. 따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거 안 그래. 그입니다. 4번 X 아주 소설 썼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에서는 저렇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 맞습니다. 안 이상은 무장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같은 것은 이제 별표 좀 여기 3개 정도 해놓고 이제 옳은 것은 자 꼭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졌고 그 다음 내용 같은 거 정리가 좀 되고 그럼 시험장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것은 뭘까요? 자 1번에 개업공사 인장은 자 바로 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근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답니다. 요즘 최근에 문장도 그냥 너무 그냥 쉽게 뭐 할 수 있는데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냅니다. 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등록도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X고요. 그 다음 2번에 소속 공사는 자, 중개물 수행해도 근데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해야 된다. 자격정지 소인 하면서 자격정지도 맞습니다. 소인 거의 업무정지 자격정지 나라는 연도 맞는데 왜 안 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바로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 갑자기 이상해졌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우리 분사무소도 이어야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완전 이상한 얘기입니다. 막 없는 문장 이상하게 만들었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법인인 기업공사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이제 맞죠입니다. 정말 가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기업공사가 또 열흘 이상하네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하면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변경으로부터 열흘 이내 이미 늦었어. 게임입니다. 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 열흘 말고 7일. 7일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알겠다. 그리고 이제 자, 뒤쪽인 예고 4번에서도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하여튼 뭐 3번, 4번 정도면 될 것 같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건데 자, 1번 보실까요? 자, 등록해야 된다 또 그러놨죠. 자, 먼저 소속은 등록 신청하기 전에 바로 중개인의 사용과 인장을 등록관청에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X역입니다. 할 수 있다. 아까 여기는 X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이것도 꼭 조심하실까요? 전자문서로 저기 고용신고는 나왔는데 아직 인장은 안 나왔습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방문 안 해도 돼. 자, 2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우리 분사무소가 사용할 인장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문자도 정말 자주 내가지고 이제 아주 사람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아주 우리 선배님들 쓰러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입니다. 아주 멋대로 들어서 아주 안달인가 봐. 그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도 정말 아주 좋은 문장. 분사무소 사용한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 등록한다고요. 어디요?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이렇게 꼭 틀린 문장. 저러면 틀리더라.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포인트는 이제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 봐야 됩니다. 5번. 개업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지체 없이 아주 숨 넘어가겠네. 그 예,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 말고 7일. 7일입니다. 또 7일이 지체 없이래. 아니래니까요. 입니다. 2, 3일. 이건 엉뚱한 소리입니다. 아주 숨 넘어가겠다고 7일 이내에 등에 여기 이제 또 신고가 아니라 등록하지. 무슨 여기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하냐고. 입니다. 5번도 X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은 이제 인장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1번, 2번은 아주 간단하게 많이 봤었고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고. 1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상업등기 규칙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고. 여기 뭐 떼다가 내면 된다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 대표자의 인장을 또 대표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 아닐 건데 그죠? 법인의 꼭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소개받고요. 법인의 인장입니다. 대표자 말고 그러니까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건 개인이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X. 3번이네. 또 이거 잘못 보면 어째 또 답이 없대. 또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변경일로부터 7일 맞고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맞고 그 두 군데를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나오나 볼 거예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우리 소속공인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갱에 사용할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거 또 이상해졌네. 자, 여기서는 자, 등록관청은 자, 6개월 범위 안에서 자, 업무의 정지 여기서는 이제 업무정지가 아니라 또 여기는 뭐다? 자격정지. 이 문장이 계속 나왔는데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를 자, 여기서 이제 누가 가냐면 등록관청이 아니라 또 시도지사가 요 틀린 문장이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엉뚱한 자세히 보면 이거는 엉뚱한 문장 아마 우리 쇼문제 나왔을 때 아마 이런 문장만 맞았다고도 했을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틀린 문장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예 정지는 좀 업무정지라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여기도 이제 같이 한번 또 틀린 걸로 같이 봐야 될 거. 문장이 정확하게 안 나오게 되면 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에서 이제 여기 인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여기 이제 옳지 않고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좀 어려우면 이런 박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박스 기업번에 보시면 공동사무소의 경우는 개업공사 별로, 그죠? 별로가 정말 맞죠?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뭐 대표자가 일괄 이거 안 됩니다. 자, 별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런 거 아직 안 내봤는데 맞아요. 저 뭐 공동사무소 주의다 각각입니다. 인장 등록도 각각, 보증 설정도 각각, 개시도 각각. 자, 기업번 맞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틀린 곳을 고르래요. 그러면 1번, 2번, 요건 틀렸나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기업번 오르니까. 자, 님번에 이제 법인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인데 성명이 나타난 아주 엉뚱한 소리죠. 그럼 대표자의 성명이겠네. 인장을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이 아니라 아까 공인중개사 부치 소속이 그렇습니다. 자, 님번 엉뚱한 소리죠.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 법인은 인장. 그래야 됩니다. 자, 님번 엉뚱한 소리입니다. 개인은 그래야 됩니다. 자, 니은번 X. 그러니까 이제 니은번 쪽, 자,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네. 라고 좁혀집니다. 근데 이제 분사무소는, 근데 분사무소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고요? 아니요. 주된 사무소. 아직 저렇게 안 해봤는데, 주된 사무소가, 그럽니다. 주된 사무소. 그 다음 이제 1번에서는 인장 등록이나, 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하고요? 아니요. 업무정지. 아, 요것도 이제 아직 안 내봤는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정말 기업번 하나만 맞았고, 나란히, 니은, 디귿, 닐. 그놈 세 개가 나란히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수체크에서 딱 여섯 개, 한 요 정도만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할 수 있다. 맞죠?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오게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 방문 안 해도 되겠다.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등록도 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1번은 O.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사는 주민등록법 등에 여기서 가족인가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법인인데 아니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꼭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요. 여기입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장. 여기는 개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2번은 완전 X고 그입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 우리 법인 보고 7mm 그 아주 글자가 그냥 아주 현미경으로 봐도 안 된다는 7mm 그다음에 30mm 법인한테는 크기가 있다 없다 없다 크게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열흘 이내 신고한다고요? 아니요 7일 그다음에 신고가 아니라 등록한다라고 두 군데 이상한다. 4번 저런 거 엄청 냈었다.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아닐 건데 업무정지 소속은 자격정지, 정지 먹고 정말 쫓겨납니다. 5번 더 X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아까 틀렸던 등록관청은 소속 공인사가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를 등록관청에 해야 두고 시도지사가입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중개계약, 그냥 중개계약은 아주 간단할 건데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필수 기재사항, 그놈이 꼭 다른 거 거의 안 했었습니다. 뭐 저기 전속하고 유효기간 똑같대, 3개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요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있다. 궁금해 할 거니까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그 기재상 4개, 요놈이 자꾸 나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정도 되면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먼저 옆집 가느라고 바쁘다는 일반 중개계약 대강대강 얘기하고 정말 옆집 간다. 첫 번째 중개사물의 위치나 규모 맞죠? 그래서 소재지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 의미는 같은데 위치나 규모입니다. 뭐 정천동 땅이 하나 있어요. 1000평짜리 3000에 팔아줘 하면서 잽싸게 옆집 간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예정 가격. 거래 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예정 가격. 자, 두 번째 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뭐 중개 보수. 서로 궁금할 겁니다. 자, 얼마를 줘야 되나 또 얼마를 청구하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개업공사가 중개인이 준수를 해야 될 사항 딱 이렇게 네 개. 자, 네 개는 아주 문제 만들기도 쉬우니까 자꾸 나왔었어. 뭐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으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그다음 이제 일반 중개계약에 기재할 사항은 자, 먼저 박스 문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1번 보실까요? 먼저 기업번에 중개사물의 위치나 규모 맞죠? 일반 중개계약 위치나 규모. 자, 소재 면적과 비슷한 의미. 첫 번째는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자, 여기서 맞는 거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가 봐. 라고 이렇게 둘로 그냥 바로 압축됩니다. 아, 두 번째, 벽면, 도배 상태. 벽면은 깨끗하세요. 버리장머리 이런다고 했습니다. 자, 벽면이나 도배 상태는 아직은 안 물어보죠. 좀 친해지면 정말 벽면이, 도배가 깨끗하세요. 이런 정도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벌써 답 나왔네. 뒷번 들어가면 안 돼. 그입니다. 그다음에 디귿번에 도로, 그다음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이런 건 아니죠. 바로 오자마자 대부분 적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나가고 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져볼 겁니다. 확인 설명하면서 안 들어가고요. 1번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뭐 중개 보수 그렇죠. 이놈이 들어가죠. 자, 기억하고 니을 이 두 개만 한번 간단하게 눈여겨 보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었던 필수 기재사항 네 개. 자, 그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올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서는 일반 중개계약 이놈 아주 괜찮을 거고요. 오른 것은. 자, 최근에도 일반 중개계약 오른 것은에서 괜찮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한번 1번 보실까요?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을 일반인데 아주 여러 집 가고 옆집 가고 일반 써준다고 하더라도 싫어하면서 옆집 간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상하죠. 전속인데 일반 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된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다 써도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가 꼬린도 시킨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전속이요 그거는 개입니다. 1번은 아주 엉뚱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전속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일반 중개계약 유효기간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네. 저건 몇 개월? 근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이런 거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볼까요? 요 문장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중개의뢰는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근데 없대요. 다수의 개업공사와 체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전속이 없다는 겁니다. 전속이. 일반은 여러 집 다녀옵니다. 막 이 집 저 집 막 기웃기웃 하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별것도 없는데 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네 번째 중개 의뢰는 요 문장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애매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다가 개업공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네,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안 내봤었는데 저기 필수 기재사항 내용들 쭉 하나 끌어다가 그거 준수할 사항에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예정 가격도 뭐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박스 있는 네 개 그거 이제 또 아무거나 또 끌어다가 요청할 수 있다. 맞잖아요. 요청할 수 있다. 4번이 맞았어요. 해석이 좀 어렵네. 시간 좀 많이 빼앗겼네. 그입니다. 근데 네 번째, 5번에 개업공사가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입니다. 그건 전속이고, 전속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필수 기재사항에서 이제 1번, 2번,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나 먼저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면 표준서식을 작성해야 된다. 표준서식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 그건 전속이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 역시 중개의뢰는 일반 중개계약서에다 이제 제가 문장 바꿔봤어요. 위치나 규모, 중개보수 등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오, 이거 맞잖아요. 그입니다. 아까 보셨던 4개 중에서 지금 끄집어다가 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써주세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아래가 이제 전속인데 뭐 전속은 안 나올 수가 제목이 조금 잘못 나오긴 했었는데 하여튼 전속 중개기한 76페이지. 근데 전속은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해는 정말 꼭 웬만하면 이제 두 개도 전속은 이제 근데 올해 이제 낼 게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그놈 때문에 하나가 나오긴 나올 건데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하고 이제 우리 개업공사의 의무 자 의무가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또 여기는 무조건 나오니까 한 문제 가끔씩 두 문제도 나왔는데 한 문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속을 전쪽을 한 집에다 맡겨라. 그러니까 서로서로 꼼짝 못합니다. 딴지 가면 안 돼. 그리고 빨리빨리 체결해야 되고 알려도 줘야 되고 뭘 그렇게 의무가 많은지 그냥 처음에 중간에 저 끝나서 여러 가지 정말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오자마자 전속중개계약서 공개보다 더 빠르다. 전속중개계약서 앞쪽 뒤쪽 이렇게 서시게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먼저 첫 번째 우리 작성할 건데 서명 뭐라고 했더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치사하게 서명 민 날인 해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거 다 쓰러졌을 겁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또는 정말 이건 뭐 문제 같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서명 또는 이것도 서식에만 있습니다. 서명 또는 그리고 날인 이렇게 나와야지 서명 및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는 또 서명 및입니다. 그것도 또 나와봤어요.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서명 뭐라고요? 여기 서명 또는 서명 및 날인 그럼 X다 합니다. 정말 누가 이걸 언제 보고 있거냐고 합니다. 아주 눈 빠지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서명 및이 아니라 서명 또는 하다 서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명 및이라고 안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한다. 요놈이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작성 교부하시고 보조. 자 몇 년을 보조를 한대요? 자꾸 여기다 5년이래. 그죠? 3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당해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보존하지 않았을 때 사무소 문 닫으셔. 여기다 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록 취소는 공개요. 여기입니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란 제재를 자 거인세명 결전할 때 봤잖아요. 업무 정지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소속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개. 우리 전속도 이제 유일한 이제 단점이 있다는 게 한 집에다 맡겨놓으니까 그 한 집이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립니다. 그러면 너 하기 싫어? 네. 근데 이제 우리 전속으로 이제 체결된 우리 개업이 이제 내놓으면은 옆집에서 막 같이 하려고 하니까 양타 쳐야지 이러니까 얘가 아주 정신 버쩍 들 겁니다. 막 여기저기 그냥 24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서 양타 칠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해라. 자, 먼저 첫 번째는 정보를 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근데 공개하는 건데 며칠 만에 어디다가 그죠? 7일 근데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 2주 이럴 것 같습니다. 얼마 이내? 7일 이내에 이게 제재가 크다 보니까 일주일 줄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숨 넘어가겠네. 그러니까 지체 없이 말고 그리고 어디 가면 또 2주도 나옵니다. 2주 말고 자 2주 이내에 공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문제 유사하게 나와봤다고요. 2주 말고 7일. 그 다음 이제 망과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심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됩니다. 먼저 여러 사람이 보고 여러 개업 보고 있는 거래정보 망 그리고 여기 뭐게입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일간신문에 벼룩신문 안 되고 게입니다. 일간신문 일간신문이니까 정보신문 이런 데다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일간신문 게입니다. 그렇다고 저기 중앙일보 그런 거 말고 거기다 내면은 그냥 몇천만 원 들어가 여기 뭐라고요? 또는 하여튼 뭐 지역신문도 괜찮긴 할 건데 일간신문 일간신문 여기는 또는 이제 여기다 망과 마음과 망에도 내놓고 신문에도 또 내놓고 누가 그랬니? 그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 또는니까 망에 냈으면 신문에 안 내도 돼. 그리고 망에 못 냈니? 신문에 내면 돼.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좀 문장 뭐 꼼꼼하게 안 볼 건데 망과 해놓고 왜 틀렸게를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아니다. 자, 비공개 요청 있으면 신문에 내지 말어. 그럴 겁니다. 비공개 요청 있으면 뭐 하라고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합니다. 뭐 그렇죠? 따르라고 합니다. 청개구리처럼 둘은 업무 정지가 아니라 등록 취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요거 공개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 준수하지 않으면 안 했을 때 뭐라고요? 등록 취소. 정말 제재가 크다는 겁니다. 등록 취소를 이렇게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절대적은 아니니까 2박 3일 싹싹 빌면 봐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제재가 엄청 커게입니다. 나머지 다 업무정지
이런만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개 내용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개할 때가 7일이고요. 공개 내용 뭐를 공개했니 그입니다. 그럼 이제 아주 7개 정도 있었을 때 많을 정도인데 공개 내용을 통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많잖아 그입니다. 불러줄 거니 이럴 겁니다. 자 지체 없이 근데 여기다 이제 공개받다고 여기다 7일 자 그러면 X입니다. 꼭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공개할 때 공개할 때가 7일이고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마라. 그리고 뭘로 써요? 문서로서. 근데 문서나 이제 서면이나 같은 소리인데 구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면으로 근거 남겨라. 자 구두로 한다고 하는 건 또는도 안 됩니다. 골라먹지 마라. 반드시 문서로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귀찮아 죽어 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인적사항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인적사항, 주소나. 그래서 우리 시험문제도 자꾸 응용해서 주소, 성명 공개할까요 안 할까요? 자꾸 이럽니다. 여기는 주소, 뭐 종으로 하고 누구누구네. 그리고 이름까지 써놓고 신문에다가 아주 대문짝만하게 광고하면 좋겠습니까? 너 같으면 조건이 이럴 겁니다. 이렇게 등. 여기는 인적사항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죠? 아예 그냥 어디 그죠? 서울에서 아예 그냥 망해갖고 저기 경상도 간다네 이러면 아주 뛰어내리고 싶을 겁니다. 공개에서는 안 돼. 안 된다 그입니다. 그리고 5번에 거지. 요즘 이제 허위매물 때문에 아주 난리 납니다. 이제 500만 원 과태료도 맞을 건데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업무정지 이런 별표 6개월입니다. 아주 절단 낼 거니까 공개하지 마라.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중간중간에 왔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요놈이 아마 제일 귀찮을 겁니다. 아주 계속 보고를 해야 된다. 저기 거리가 끝날 때까지 업무를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 있는 뭔지 상황인지를 이렇게 상황을 뭐라고요? 통보하라고 요 상황 누구누구 만나보고 거리가 몇 퍼센트 정도에 와있구입니다. 무슨 아이 그냥 뭐 특파원 같습니다. 보고해야 돼 계속입니다. 상황을 뭐해라? 통보해라. 여기다 뭐 보고라고 이제 우리 문자도 썼는데 그냥 같은 의미로 보고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그럼 언제입니다. 시기 여기다가 지체 없이 아니면 또 일주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상황이 그렇게 계속 철사방정을 떨고 바뀌나요? 아니죠. 얼마라고요? 2주. 저렇게 저기 7일 하고 이제 2주 나옵니다. 2주일에 그리고 몇 번 이상이라고 1회. 여기다 또 일주일에 두 번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얼마 이상 계획입니다. 그렇게 2주 잊어먹을 만하면 그리고 무슨 상황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체 없이 그럼 저것이 나한테 뭐 작업권 아이갖고 아주 습행 걸고 나중에 경찰에다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촐싹방지로 떨면 안 돼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기도 이제 상황을 불러줄 거니 그럽니다. 아주 귀찮게 맨날 뭐래 서면이래 서면 문서 이렇게 문서로서 서면으로 통보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구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운동화 끼워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두 안 돼. 그리고 여기도 제재는 업무정지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났네 끝입니다. 자, 끝.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신문에는 한번 딱 내고 끝날 건데 망 인터넷 통신 망 망에는 거래가 다 끝났는데 인터넷 통신망에 맨날 올라가 있는 얘기입니다. 갑의 물건 그리고 어디에 있는데 1억짜리가 맨날 올라가 있어. 그러면 우리 개업들이 그냥 한 8만 정도 될 건데 이 8만들이 맨날 망만 째려보다가 보니까 이거 삭제 안 시켜놓으니까 혼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사실 그 매도 매수인 이게 알릴 거니 망이 누가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거래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보. 그러면 여기 이제 언제요? 시기가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입니다. 꾸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다 일주일, 2주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체 없이. 일주일, 2주일은 다 나왔다고요? 지체 없이. 계획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여기는 뭐 구두문서 다 되긴 할 건데 누구에게? 여기서 이제 통보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중개 의뢰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요? 거리정보? 사업자. 좀 이따 볼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 볼 것 같아요. 거래정보 사업자. 이렇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얼마나 이거 많이 속였을까, 이겁니다. 중개 의뢰인이 망을 아니게입니다. 우리 망은, 인터넷 통신 망은, 거래정보 한방은 아예 일반이나 관련도 없고요. 소속도 사장님 아이도 아니면 여기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 다릅니다. 일반인 접근 자체가 아니라 저건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개 의뢰인,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에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업무정지요.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서 이제 건설공사 사업자니까 구두가 될 거, 문서가 될 거, 그건 안 물어봤는데 다 돼. 입니다. 또 서식 쓰고 있을 거니 써도 괜찮은데 속 터지네. 입니다. 문서가 될 건 구두가 될 건 아무거나 빨리 알려. 입니다. 여기 매도 매수이 아니니까. 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보수. 우리 보수나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저기 이제 소속 공인사 여기 이제 매도 매수의 의무가 될 건데 나머지 첫 번째 위약금. 위약금 딱 두 개입니다. 위약. 계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위약금. 먼저 첫 번째 전속 외. 자, 전속이 이제 바로 갑일 건데 전속이 갑인데 전속 외라고 했습니다. 전속 외의 그리고 다른 계약 공사. 그럼 우리 건네 그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여기다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다른 개업공사한테 뭐, 와, 다른 개업과 이제 여기는 거래를 하면 꼭 거래할 때입니다. 다른 집에 간다고 덮치면 미수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성질 죽이라고 했습니다. 거래했을 때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약금이 바로 전속중개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쓴 금액 말고, 그죠? 100만원, 그럼 100, 50을 써도 20을 써도 안 써도 100이요. 두 번째, 우리 전속 개업 공유사가 전속이 갑인데 A한테 B를 소개하니까 저것들이 아주 눈이 맞아갖고 전속이 그리고 소개한. 그러니까 요게 A한테 그리고 누구를요? B를 딱 소개하니까 우리 전속을 따돌리고 다방 가서 둘이 지금 손잡고 다방 가서 알파문고 하면 소식이 있습니다. 소개한 상대방과 이렇게 거래했을 때입니다. 상대방과 뭐 한다고요? 거래. 그러면 자 먼저 누구 중개가 원인 돼서 결과적으로 거래가 됐냐고. 누구 중개? 갑의 중개. 갑이 소개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자, 전속의 중개가 원인 돼서 결과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니네 밥만 먹고 도망가니? 그럽니다. 꼼짝 마. 이럴 겁니다. 거래가 됐을 때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잘해봐야 50% 내에서. 그리고 뭐를요? 소요비용. 이렇게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중개 의뢰인이. 좀 알린 죽는다 그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뭐 한다고요? 스스로. 정말 대문 앞에 방 있으면 그럽니다. 중개 의뢰인이 뭐 한다고요? 스스로. 자, 스스로 상대방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입니다. 정말 아예 안 해줍니다. 소식도 안 오고 상대방을 뭐 발견하면은 발견해서 이제 뭐 했을 때 거래하면은 여기는 뭐라고요? 잘해봐요. 반토막. 정말 선진국에는 아예 손 하나 깠다가 나오고 땡 아예 안 줍니다. 깠다가 안 하니까 스스로 상대방 발견하면 보수를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망이 다 공개하고 신물 다 공개하면 돈 들어가. 이러니까 여기는 잘해봐야 반토막인데 반은 줘. 근데 조심하시게 쓴 비용을 준다는 겁니다. 쓴 비용을 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전속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쓴 비용이 90만 원 썼다는 겁니다. 90만 원. 자, 90만 원 쓰면은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할 거래한 경우는 우리 개업공사가 얼마를 청구해야 저기 교도소 안 갈까요? 얼마입니까? 여기다 이제 걔는 또 쓴병 다나 보수 다 그러면 교도소 가기입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을 때 얼마라고요? 50, 여기서 이제 여기 50%, 요놈 50% 이제 요놈 두 개들 헷갈립니다. 어디다가 50%라고요? 전속 중개 보수. 여기다 한 500 쓰면 한 250 줄 거니 이러니까 항상 전속중개 보수가 기준된다는 겁니다. 왕창 써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엿먹고 나도 엿먹고 이럴 거니까 요놈에다가 항상 기준입니다. 반 45가 아니요 50이요. 이런 경우에 이제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속중개 보수가 100만 원인데 쓴 비용이 10만 원이요. 쓴 비용이.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라. 쓴병 10만 원. 10만 원이면 또 50. 정말 50 받으신 분 저기 교도소.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쓴병이 10만 원이었을 때 얼마를 청구해야 된다고요? 10만 원. 소요비용, 쓴병 10만 원. 이건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러니까 출전들이 그냥 요 스스로만 내지 다른 거 안 내요. 그입니다. 옛날에 계산 문제 엄청 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그입니다. 여기도 90 받아봐라. 겨둬서 100만 원 받으면 아주 그냥 10년 때릴 거예요. 이럴 겁니다. 여기서는 50만 원이면 돼.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이제 교재만 얼른 간단하게 보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나 먼저 전속중개계약도 저렇게 특정한 한 집. 저것도 이제 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 집이다. 한 집에다 맡겨놓는 게 전속. 아까는 다른. 그런 소리는 일반이었습니다. 완전 달러 기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얼마라고요? 3개월. 그리고 이게 원칙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니까 원칙이 약정이 아니라 합의 안 해.
3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정으로 3교리보다 길거나 짧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박스에서 전속종계 계약서 서명뭐라고요? 또 오는. 꼭 또는 어째 답이 없네 그러면 또 말장난하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보존한다? 3년, 5년 그러면 거리계약서가 그입니다. 그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개에서는 며칠만을 공개한다고요? 7일. 일주일 정도 여유. 그 다음에 거리종은 망, 과 그러면 안 되고요. 망 또는 선택이라고 해서 하나만 내면 되게입니다. 그리고 공개를 비공개 요청하게 되면 공개하면 안 된다. 정말 요놈은 등록 주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꿈을 걸지 말고 공개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지. 그리고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중간으로 왔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누구누구 만나보고 2주일에 몇 번 이상 한 번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또 전화로 불러줄 거예요. 문서. 정말 아주 귀찮게 됩니다.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 그 망이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자,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요? 그리고 뭐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할 건데 여기는 구두 서면 다 괜찮아. 중개거래 아니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일주일 줄게. 딱 7개인데 정말 7일이네. 하루에 하나씩 내라는 건가? 그입니다. 바로 이제 1번부터 쭉 해서 한번 보시는데 나 먼저 쭉 오다가 오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당연한 문장이 엄청 쉬운 문장이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세금하고 관련될 건데 임대차가 세금 내니? 그럴 겁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 바보 아니니? 이럴 겁니다. 자, 이제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여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했다고 업무정지 때리진 않아요. 여기입니다. 저 바보가 왜 냈을까? 이럴 겁니다. 너만 내. 아는 사람은 그거 안 내.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위약금 볼까요? 자, 전속 외에 다른. 왜 딴 집에 가? 여기입니다. 딴 집을 덮칠 거야. 그리고 왜 다방과 소개주는 상대방과 그리고 전속 기업공사를 배제하고 오늘 오래니까 안 오고 저기 다방에 가고 둘이 열심히 계약서 쓰고 계시네. 다방을 덮칠 거예요. 여기입니다. 배제하고 거래. 그리고 안 해주니까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했다. 선진국 정말 땡도 나쁜 안 줘버린다는 겁니다. 선 하나 까딱 안 했지. 근데 우리는 망에다가도 공개하니까 반토막은 줄게. 근데 뒤에 보니까 쓴 비용을 준다고 했으니까 반토막이 안 되네. 그러면 쓴 비용만 줄 거예요. 아까 계산해봤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제재를 보니까요. 두 개. 정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 불응하면은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 그리고 뭐 별표 6개월, 1개월 이런 거 심하게 볼 건 없고요. 한 번도 내본 적은 없고. 거짓이니까 그것 쪽입니다. 그리고 별표 1개월은 해석으로만. 해석으로만 가는. 그러니까 공개 안 하면 저렇게 등록 취소까지 당하는데 오히려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여기는 별표 1개월로 아주 엄청 정리해입니다. 공개 안 한 지가 큰가 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서 이제 정말 전속 중개가 아주 중요하니까 자, 몇 개만 한번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3번. 먼저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냥 1번, 2번 아주 간단하죠. 정말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3번처럼 전속 중개계약 법령이 정한 소식에 의해서 저희가 서명 및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개업과 기업공사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이 난다. 정말 맞잖아요. 여기다 서명 및 날이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3번을 아마 본 시험에서는 틀리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맞아. 그입니다. 네 번째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후 중개기관에게 2주일의 일회상 상황인가 봐 업무 처리 상황을 맞죠.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되나. 맞네요. 여기다 일주일에 뭐 2회 이러면은 X 게임이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건 아니요. 게임이다. 그다음에 자, 5번에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 임대차인데 체결했던 기업공사는 중개사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나. 임대차가 공개합니까? 아니요. 게임이다. 공개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뭔 의미가 있다고 저걸 공개를 안 돼? 고수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4번 같은 게 요게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었을 때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냥 아주 쉬워 보였을 건데 저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대차다. 저기 문제 임대차가 있었습니다. 저 첫 번째 임대차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꼭 치사하게 문제다가 답을 주니까 우리가 이제 저 임대차를 안 보고 보기는 봤었는데 한 네 번, 두 번째 정도 오면은 지금 임대차가 까맣게 생각 안 할 겁니다.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수익권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세 주고 세 들어가고 그냥 임대차요. 격권사와하고 을과 그다음 전속중 계약을 체결을 했대요. 중계열은 갑이래요. 게임다 갑은 매도인 같아요. 임대인 같아요. 게임다 맥스 부동산에 대한 기존 임차인 병 그다음에 저당권자는 또 정. 여기서는 갑을병 좀 조금 나왔는데 누군지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을이 여기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리고 이제 또 일간신문에다 공개를 해야만 하는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이렇게 무장 쭉 읽다가 보면 저는 뭐 갑을 때문에 저기 지금 임대차가 전혀 생각이 안날 겁니다. 정리를 시작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제 공개할 것은 먼저 첫 번째 기업번의 병의. 우리 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의 성명. 성명을 공개합니까? 공개한다는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님번에 주소 성명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 정. 자, 저당권자. 하여튼 누가 됐건 간에 성명이나, 그 다음 주소 같은 것을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니다. 기분 좋겠니?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요 디귿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디귿하고 니을, 요놈 저기 답은 2번이다. 이랬을 겁니다. 지금 문제 잘 봐라. 임대차다. 임대차. 그러니까 요까지 오면요. 임대차가 기억나겠어요? 안 난다는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아주 눈 뜨고 당할 겁니다. 야, 디귿번에 X 부동산의 공시지가 공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기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정말 공개할 건데 임대차 저기 첫 번째 줄딱 중간에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요 한마디 때문에 공시지가 공개 안 한다고 그거 다 알아. 갑을병정 해놓으니까 헷갈렸다고 합니다. 디귿번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답은 4번이요. 그입니다. 저당권의 금액은 너무 중요하죠. 그입니다. 경매 들어가. 이러니까 뭐 변제기 금액 같은 거 여기는 공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디귿번 때문에 아예 답이 2번이 아니라 4번이요. 4번 게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 나오면은 황당할 거예요. 게입니다. 알고 당하니까. 기누셔야 됩니다. 출전들 아주 신났고 게임다 몇명 쓰러뜨릴까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주 숫자 세고 있을 겁니다. 혼자. 그다음에 자 5번에 보실까요? 그래놓고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지는 아주 칭찬할 겁니다. 자 5번에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등 우리 개업공사 그다음에 공인주사 법령상에서 공개를 해야 될 중개대상 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도 역시 기출문제 저 박스 나왔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근데 여기는 아무 소리 없죠. 뭐 전속, 그냥 뭐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아무 소리는 없고. 먼저 첫 번째,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권리관계. 거기 뭐 소유권자 이런 사람 말고 그냥 권리관계 관한 사항. 공개한다, 안 한다? 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돼 있으면 말소를 할 건지 인수를 할 건지 우리 매수는 결정해야 될 거니까. 교포는 들어가. 그리고 도로,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성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집 사는데 저거 안 보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그냥 각 권리자 주소 그냥 이거 정답 아주 쉬웠습니다.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해 공개도 업무정지밖에 안 당해도 업무정지감이 오게입니다. 공개하면 안 돼. 나 1번에 일조나 소음이나 진동 등의 환경조건 공개한다 안 한다? 안 여기도 한다. 자, 공개해야 되겠죠입니다. 일조량이 풍부한 집이요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디귿번 하나만 빼야 됩니다. 하나만. 답은 2번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실쪽에서 이제 6번하고 이제 그 7번, 8번 요것만 나란히 그리고 이제 그냥 6번은 그냥 간단해 보이네요. 매도하기 위한 갑과 그다음에 우리 경호권사 을 전속중개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우리 전속이니까 정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될 거니까 1번은 아주 간단하죠. 맞아. 그리고 2번에는 유효기간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저걸 자꾸 6개월이라고 바꿔서 내본 적이 많았다. 근데 지금은 맞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도 7일 이내 망또는 그런 거 보니까 7일 이내에 맞잖아요.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맞잖아요. 일간신문에다가 공개를 해야 되나? 며칠에 또는이라고 하고 있나? 시험장에서도 꼭 점검해 봅시다. 맞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를 해야 돼. 우리 개업이 을인데 그다음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당연하죠. 그입니다. 당연히 포함돼. 일조 소음도 포함돼. 주소 성명만 포함되지 않어. 그입니다. 임대차는 공시지가 필요 없고. 그입니다. 그냥 5번에 볼까요? 근데 을이 갑과의 바로 전속중개계약 체결된 후 5년 만에 자 정말 많이 여기 틀렸는지 볼까요? 그 계약서를 폐기하면은 뭐 여기서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아니다. 몇 년만 보존하면 된다고요? 3년 계획입니다. 뭐 이건 생각해보라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네 계획입니다. 엉뚱한 소리는 5번이네. 그리고 이제 우리 7번에서는 여기 이제 옳은 거. 자, 이런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한 후 일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일주일에 1회 이상인가요? 얼마? 2주. 2주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정말 또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그입니다. 철사방정 떨지 말아라. 그입니다. 2주일에 한 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다른 약정 할 수 없다고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3개월 너무 짧아. 너무 길어. 그래서 단축이나 아니면 연장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뭔 강행규정이냐고 할 수 있지. 이게 뭐 지상권이니? 이럴 겁니다. 세 번째는 전속중개를 체결하면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5년 아닐 건데 얼마? 3년. 맨날 무슨 5년이래. 엉뚱한 소리입니다. 거리계약서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자, 네 번째,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중개사무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죠? 공개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안 돼. 등록주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전속중개계약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개가 전속중개계약 정한 건데요. 그다음에 개업공사가 함께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요? 아, 정할 수 없다. 소식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에 정한 사항 어떤 경우도 별도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 소식에 나있던 문장인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5번은 틀렸고 4번이 맞았고 그다음에 8번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이제 지체 없이가 이상하네요. 첫 번째 기업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기업공사는 지체 없이 아주 숨 넘어가겠네. 지체 없이 아닌데요. 공개니까 얼마? 7일. 벌써 이제 기업번 틀렸어 게입니다. 그럼 두 놈이 틀렸네. 벌써 1번, 2번 게입니다. 이번에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로 2주일에 그죠 2주일 맞죠 1회 이상 맞네요.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그죠 맞네요. 아까 틀리더니 이번은 맞아. 자 그래서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번에 전속중개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사한테 해당 중개사무소 다른하고 외에다가 좀 신경 써봐야 되겠죠. 우리하여. 그 다음에 거리한 중개의뢰는 이제 문장 길어졌으니까 저기 다른이 안 보여. 자, 전속중개에 체결했던 개업공사는 50% 무슨 자선사업안이 그럴 겁니다.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한다. 근데 외에 다른 이런데 50%입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위약금. 위약금. 스스로 그래야죠. 스스로 그입니다. 스스로가 50%지 뭐 다른인데 무슨 위약금이지 그입니다. 디귿번 틀렸네 그입니다. 5번 답이 아니겠네. 3번도 답이 아니겠네. 그럼 확인사살 뉘어 볼까요? 공개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비공개 요청에 불응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맞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정말 정확합니다.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제재가 맞다는 겁니다. 1번은 맞았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맞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OX만 이제 4개 요 정도만 간단하게 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실까요? 네, 필수 체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개업공사는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된다. 며칠 만에? 7일. 뭐 7일 일주일은 갔겠지만 뭔 지체 없이 오게입니다. 하여튼 2주하고 7일. 그놈 빼놓고가 지체 없이다. 오게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업무 처리 상황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아닐 건데 일주일은 공개일 때 나올 건데 네, 여기서 일주일 하나? 2주. 그래서 이제 2번은 또 틀렸고 꼭 이렇게 틀린 문장 자주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속기업공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그 소개가 원인됐다 거래. 그 거래 누가 해줬니? 그입니다. 거래하면 50% 또 자선사업 하시네. 50% 내에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위약금. 그건 스스로 상대방 발견하여 거래했을 때 그게 이제 50%다. 또 X 세 번째. 그리고 자,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은 개업공사와 함께 자, 이런 문제 꼭 내보려고 만시도 합니다. 지금 소속이 나오겠니? 이럴 겁니다. 그리고 소식이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개업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았다 들렸다. 네, 여기 이제 전속중개계약서의 그 얘기입니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속에서는 있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말.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도 다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이제 중요한 부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해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만 그냥 간단히 점검하면서 뭐가 좀 잘 안 되네 그러면 그런 것만, 그리고 문제만 이렇게 조금 자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틀리나 한번 눈여겨서 한번 그 길목만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